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이번에 봄때 불태에 입학한 새내기 학생인데요. 네.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손님 유튜버 보고 입학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다른 게 아니고 딸아이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. 딸이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고요. 또 출산도 앞두고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. 몇 살이에요? 예? 결혼을 했어요. 결혼한 딸을 자기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? 아니요.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까 싶어서 행복하게 걱정을 살도록. 하니 기도를 하지. 아이고. 저는 아직 새내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되게 뭐가 고민이에요? 그러니까 아, 기도를 고민이 아니고요. 아니 시험을 치는데 왜 그게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. 아, 그래도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유가 실력이 나오죠. 없는데도 합격을 해야 돼요. 그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제 실력이 엄마하고 어떻게나 있으면 실력대로 갈 거고 네. 실력이 없으면 떨어질 거고. 근데 실력이 없는데 부처님한테 백서가 억지로 들어가면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 부처님 끄집어내야 되잖아. 부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.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새내기라도 부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안 하실 분이에요. 안 하실 걸 아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한 번쯤 여쭤보고 싶어요. 그래, 안 하실 분인 줄 알았으면, 네. 그런 거를 바라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. 네. 아이고,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든데, 우리 딸은 뭐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, 부처님, 딴 사람, 급한 사람 먼저 합격시켜 주세요. 이렇게 기도를 해요. 네. 그런데, 그러면 기도가 성취되면 기도가 성취돼서 좋고, 재수 없이 기도가 성취가 안 되고, 우리 딸이 걸리면 기도가 성취 안 돼도 또, 그것도 뭐 괜찮고, 네.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게 수행이고 해탈이 알았죠? 네. 어떻게 우리 딸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고 네. 딴집 아들은 지금 급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 네. 아시겠죠? 부처님 그들 먼저 넣어주고 빈자리 있으면 우리 딸도 넣어주세요. 이렇게 기도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스님이 농담하는 것 같아요? 기도를 이렇게 해야 지금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는 도박이에요.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고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. 근데 제가 하는 이런 기도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. 되면 더 좋아. 딴집 아들이 걸려서 야 부처님 영험하다 이러고 안 돼도 손이 날게 별로 없어. 기도는 부처님이 나의 말씀을 안 들어줬지만은 그래도 누가 당 합격했다. 우리 딸이 합격했으니 부수입으로 그 정도면 됐다.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해탈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. 별로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. 나도 알아요. 그래서 스님 하는 기도는 항상 100% 성취가 되는 기도만 나는 하는 거예요. 나는 이미 기도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